아, 꽃집을 운영하시는구나. 진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꽃다발 예약했는데요. 아, 2시 픽업 맞으시죠? 네, 맞아요. 여기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결제 도와드릴게요. 3만 원입니다. 아, 진짜 더럽게 못생겼네. 어? 갑자기? 아니, 갑자기 왜? 아, 진짜 더럽게 못생겼네. 네? 어머. 에? 아니, 왜? 왜? 아니, 방금 전까지 웃으면서 응대를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다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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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가시나야. 네 정신 안 차리나? 빨리 눈이나 쓰르라. 알았다. 그래서 이제 10년 전으로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고, 오늘도 엄마 도와주는 기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자가 지 엄마 힘들까 봐 저러는 거 아이가. 진짜 효녀다, 효녀. 효녀구나. 다현만 좋겠다. 딸내미가 저래 이뻐가지고. 아이고, 그래. 내 아무리 봐도 우리 다현이는 여기 있을 아가 아니다. 어? 어머, 저렇게 입히나도 막 느시나 미스 코리아 같다. 어? 마을의 자랑이었네. 아, 걔네는 이제 뭐 이쁘고 그러면 이제 뭐 미스 코리아다. 뭐 대명사였지. 그래가 내가 우리 다현이 미스 코리아 내 보낼라고. 아, 그래. 아이고, 그 내 보내면 바로 다현이가 1등이지. 어, 맞다, 맞다. 1등이다, 1등. 아, 무슨 소리예요? 아, 엄마,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얼른 하자. 나 배고프다. 마을에서 이제 마음씨도 얼굴도 이쁜기로 이제 소문났었나 봐요. 마음도 좋았구나. 뭘 보시는 거야? 48번. 오, 미스 코리아. 아, 예전에 맞아요. 진짜 많이 봤어. 방송으로 해줬잖아요, 저거 진짜. 엄마야, 자들보다 우리 딸이 훨씬 나은데. 뭐라노? 다현아, 네 미스 코리아 한번 안 나가볼래? 미스 코리아는 뭐 아무나 되나? 아니, 다현이는 내 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 꼴 짜서 썩기는 아까운 기라. 그래? 그럼 내 진짜 뭐 한번 나와볼까? 그래, 경험 삼아 한번 해보는 게지. 엄마가 팍팍 밀어줄게. 어머니가 또 완전히 꽂히셨었네. 아니, 내는 그냥 한번 해본 소린데. 해보자. 마지막. 나왔다. 아. 촌에 있고 그러면은 사실 부모님들 약간 보수하기 쉬운데. 어, 맞아요. 그 어머니가 그래도 되게 적극적이시네. 그러게. 김 원장. 원장님. 역시 미스 코리아의 미용실 원장님을 빼놓을 수는 없죠. 내가 와라. 저분들이 이제 그 되는 루트를 그래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어디 보자. 한번 돌아볼래? 좋아. 나쁘지 않네. 여기서 저기까지 왔다 갔다 워킹 한번 해봐. 좀 더 빠르게. 5, 6, 7, 8. 좋았어. 이제 그 본인의 어떤 내재된 어떤 끼를. 무대 위에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더 잘 어울리네. 외적인 것만 아니라 자세까지 저렇게 해주시고. 저런 뭐 애티튜드라는데 이런 것들. 그렇지. 다시
저분들이 이제 뭐 당선 되고 나서 미용실 원장님 고맙다고 하는 게 이제 저분들이 거의 이제 사관학교 이제 뭐 선생님들이죠.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아, 에. 아, 사투리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말투까지 상가번호 1번 교정을 하시네요. 자연입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하나만 자세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딕션이라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맞아요. 맞다. 엄마가 너희들 먹으라고 챙겨왔더라. 진짜. 우리 센스 진짜. 그러면 잘 먹다고 전해드려야 돼? 정도야, 너. 친구들이 또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야, 손으로 먹지 말고 포크로 먹어라. 야, 근데 요새 얼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든데? 내 진짜 죽은 줄 알고 뭐 찾으러 가야 되나 했는데 딱 놀라오대. 아, 뭐 얘기 안 했나 보다. 모르는구나. 방학인데도 맨날 바쁘다 해가지고 뭔 일 있는 줄 알았다. 내 말이. 아니, 네 도대체 뭐 했는데? 퍼뜩 털어놔라. 그래. 아, 실은 내 미스코리아 대회 준비 중이다. 아, 보통 친구들 반응은 저게 원래 찐친 반응이야. 찐친 반응. 찐친 반응. 그래. 네. 원래 별로 안 친한 거고 열심히 해봐 이랬지. 뭐라고? 야, 장난치지 마라. 아, 내가 이런 걸로 장난치겠나? 진짜다. 네가? 응? 어? 네가 무슨? 왜 저래? 아, 야, 이거 지금 동네 아줌마들이 예쁘장하다고 몇 번 말해줬다만. 겉바람 들었네.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야, 냅둬라, 냅둬라. 나갖고 쪽팔려 봐야 정신을 차리지. 맞다. 아니, 뭐 저럴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응원해주면 되지, 뭐. 그리고 막 화려하게 꾸민 걸 못 봤으니까 더 그런 걸 수도 있어. 방단에 그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얼마나 잘난 척을 할지. 막 골보기도 싫다, 야. 아, 민희 옆에 보니까 어제도 서울 갔다 왔더라. 아주 입이 찢어질라 그러더라. 알카, 몰라 얼굴 뜯어 고친 것 같지 않나? 아, 근데 시기 질투가 점점 심해져서 싸웁니다. 내가? 자, 맞지? 스무 살 넘어가니까 엄마 돈을 그 짓거리 하고 싶나? 약간 없는 말을 하네. 아, 근데 이 친구들은 조금은 좀 많이 씹어대네. 아, 온다, 온다. 늦어서 미안. 오래 기다렸지? 늦어서 미안. 많이 기다렸지? 아, 이 대회를 위해서 좀 사투리 교정을 했었잖아요. 아, 저 서울 사람 납셨네. 야, 서울 언니아들이랑 다니니까 지가 서울 사람인 줄 아는갑다. 아니, 대회 얼마 안 남았으니까 평소에도 표준어 연습하라고 해서. 내가 사투리가 좀 많이 심하잖아. 야, 장난이다, 장난. 뭐 이렇게 진지하게 바꿔 그러노? 아, 근데 저게 더 짜증나. 아닌 척하면서 또 계속 놀리고. 아니, 그리고 응원은 안 해줄 그러니까. 거면 가만히나 있었으면 좋겠어. 친구도 성향이 저러니까 얘기 안 한 거예요. 와, 서울 언니들은 이런 거 안 받아주는 겁제? 안 받아준다 보잖아. 야, 안 받아주는 겁다야. 미안. 내가 진짜 미스코리아 되고 만다. 아, 그치. 오기 생기지? 괜찮아. 그래서 오기가 생겼구나. 오히려 저에게 오는 데미지들이 좀 동기부여가 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 봐라. 어머야, 저 태국 모양도 좀 봐라. 뒤에서 코웃음 치는 거 봐봐. 발다리 길 따라서 봐. 다행이다. 나도 다행이다. 가자. 뭐야? 뭐고? 아, 야, 사자 등장하는 거 같아. 화장을 덕질을 하네, 진짜. 화장을 요즘 귀신같이 해놔. 이쁘라고 하면 다 뱀빙이네. 아이고, 좀 조용히 하자.
좀 화장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 아, 좀 진하잖아요. 약간 좀. 또 원래 무대 화장이 좀 많이 진하잖아요. 머리도 그렇고. 고현정 씨, 뭐 오영격 씨 이런 분들도요. 네. 옛날 거 보잖아. 아, 다 이상해. 사자머리. 뭐야 막 이러는데. 동네 어르신들은 약간 좀 순한 맛에 아 이쁘다 그랬는데 저희 가서 이제 뭐 화장을 저렇게 이제 짙게 하고 그러니까. 좀 머리 거라 좀 묶어. 아이고 좀 조용히 하세요 좀. 내말 맞다요 무슨 말도. 아유 엄마까지 조용히 계시네.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참가 번호 25번. 됐어. 됐네. 잘 됐다. 야, 친구들한테 본때를 보여줬네. 속이 다 시원하네. 자가 그냥 됐겠냐. 백 썼다 뭐 이런 얘기 하는구나. 야. 근데 저는 너무 심보가 못됐다 저거. 아, 무슨 저런 친구들을 뒀어? 잘했다. 아유 말해 또 재밌어. 또 블랙카드는 항상 달려야 돼. 맞아. 다야이 저거 얼굴에 칼 댔단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싹 다 고친단다. 아유 무서워라 진짜가. 아니 어렸을 때부터 보셨잖아. 나이 상관없는 것도 저금방 돈 됐다 카던데. 미스 코리안가 뭐 저 나갔다 와서. 아유, 왜들 그러세요. 못쓰게 딱지 다 냈단다. 내 남자들도 진짜 잘 될 줄 몰랐나 보다. 근데 왜 남이 잘 되면 꼭 저럴까? 예전에 저도 이제 아나운서 딱 들어갔을 때 플랜 카드가 걸리잖아요. 그거 이제 어떤 사람이 떼가지고 바닥에 버린 사람이 있었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 똘똘똘똘 말아서 집에 가지고 온 적 있어. 아니 그 왜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살지? 있어요. 어머니 입장에서 또 그렇죠. 그럼 어머니 하라고 시킨 것 같아. 동네에서 사실 이제 조금 환영을 해줘야 되고 이제 동네 경사라고 해야 되는데 되고 나서 저렇게 이제 시기 질투하면은 부모 입장에서 속상하지. 동네 아줌마들이 예쁘장하다고 몇 번 말해줬더만 겉바람 들었네.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야, 냅둬라, 냅둬라. 친구들한테 안 왔다. 그 친구들이 낸 거야. 아이고. 저럴 때 딱 친구가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이 바빠? 연락이 안 되네. 동네 이상한 소문이 난 것 같은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아 진짜 너무 힘들어. 통화될 때 연락 줘. 야, 이 봐라. 치매. 이상한 소문 나서 힘들다 하는데. 아유 진짜 못됐다. 아이. 얘들 좀 그렇다. 아니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같이 놀고 아니 진짜 별일이 아닌데 다 알 만큼의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나이를 좀 먹고 저런 친구들 보면 오 잘 됐다 이제 손절하면 되는데 저 때는 사실 마음의 상처도 맞아. 많이 받죠. 아 근데 응? 황다이 원래 이렇게 눈치가 없었나? 걔 원래 눈치 좀 없다 아이가. 아, 짜증나요 왜 계속 연락하고 자빠졌네. 뭐라 보낼 건데? 있어 봐라 알아서 할게. 아, 애들이랑 같이 있어서 못 받았다. 뭔 소문? 아, 네 전신 성형했다는 그거? 사실이다, 아이가? 아우, 못된 년이다. 와, 지네가 없는 얘기 만들어내놓고.
근데 그 진짜가? 야, 가 대회 준비하면서 서울 왔다 갔다 했다 애가. 갈 때마다 뜯어고쳤다 하더라. 얼굴도 고쳤고 가슴도 키웠다 하던데. 진짜 미쳤다. 그리고 그 뭐 다리에 빠지는 수술? 뭐 그런 것도 받았다 하더라. 그게 전신성형인지 뭔데? 맞지 맞지. 아, 진짜. 그런데 조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뭐 도심에 있는 거하고 또 저런 촌하고는 그렇지. 또 달라요. 왜냐면 도심은 사실 주변 사람들 잘 몰라요 이웃들. 네. 근데 저기는 다 보던 아저씨 아줌마들이고 저기 뭐 친구들도 진짜 몇십 년 된 친구들인데 저렇게 나오니까 짜증나지. 왜? 아직 시작이 아니었어? 또 온라인에서 또 이제 적당히 미스코리아 나와서 나를 망신시키네. 저 얼굴로 어떻게 입상을 했지? 저게 수천만 원 쓴 얼굴이라니 돈이 썩어 난다? 팔랗고 저게 전신성형한 거라면? 저게 수천만 원 쓴 얼굴이라니 돈이 썩어 난다? 어떻게 입상을 했지? 저게 전신성형한 거라면? 적당히 미스코리아 나와서 나를 망신시키네.